대방광 불안경 권제 7인 우견국 3장 7차란타 동제역이라 명령을 받들어서 번역했다. 여섯 번째 피로자나품입니다. 피로자나품 화장세계품 다음으로 화장세계는 피로자나가 계시는 세계고 의보는 화장세계라는 정보는 비로자나지요. 지정각 세간이 바로 이제 비로자나죠. 기세간은 전반의 화장세계. 화장세계 품은 바로 기세간이고 여기는 지정각 세간. 약천계에는 화장세계 노사나, 노사나로 나오죠? 노사나가 바로 비로자나품입니다. 비로자나라 하기도 하고, 노사나라 하기도 하고. 그런데 비로자나는 범어인데, 광명 비원조라고 번역합니다. 광명이 두루 비친다는 거. 대적광 할 때 적광, 광의 뜻이죠. 광대 생색이라도 번역하죠. 광대하게 나고 줄어진다. 선은 생하고 악은 다 없어지고 도리의 공덕은 생기고 번뇌의 무명 호겁고는 다 취한다는 뜻이죠. 성불하면 내나 생식이죠. 광대 생식한다. 세상에서는 뭐 생식기라고 뭐 아들딸 낳는 것을 생식이라고 하지요. 돈도 불어나는 것을 생식이라고 하지만 저기서 번역하는 광대생식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생하고 불어난다. 없어진다는 뜻도 되고 식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비로자나품 제6이라 그때 보현보살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비로자나입니다. 법진불로 말할 때는 비로자나라고 말합니다. 그때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일러 말씀하사되 여러 불자여 이에 지나간 애적 세상에 하기 전 비로자나 부처님이 성불하시기 이전에 그 대위광 동자로 계시던 그때부터 지금 설명입니다. 밑에 보면 대위광 동자라고 나옵니다. 대위광이 지금은 비로자나가 되셨죠. 이에 지나간 애적 세상에 세계 미진수 겁 지나서 다시 그 세계 미진수 겁보다 더 배를 해서 갑절이나 더 많은 옛날 옛적 그때에 세계해가 있으니 세계의 바다가 있으니 이름은 보문 정광명 세계요. 이 세계 가운데 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승음세계라. 그 승음세계도 정토죠. 많이 화망 바다에 의지하여 머물러서 많이 화 금으로 바다죠. 거기에 의지해서
수미산 예진수 세계가 건속이 되었으며 그 성음 세계가 여러 세계를 건속으로 많은 세계를 가지고 됐었다 그 말이죠. 그 세계의 형체는 정원이고 둥글구만이요. 그 땅에는 가추 한량 없는 장엄이 있었습니다. 300종이나 300겹으로 된 여러 나무, 여러 보배나무, 윤희산이 함께 둘러쌌고 일체 보배 구름으로 그 위를 덮어서 청정하고 때가 없어서 정토라 그 말이죠. 깨끗한 국토였단 말이죠. 광명이 비치며 성읍과 궁전이 수미산같이 제석천궁과 수미산과 같았고 의복과 음식이 생각을 따라 이르렀으니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뭐 공장 제품을 생산하거나 그런 것 없이 생각만 하면 저절로 천상 세계천처럼 극락세계처럼 생각에 따라서 의복 음식 의식주 생활 필수품이 다 이루어진다 말이죠. 이루니 생각을 따라 의복 음식이 이르게 되었으니 그 세계가 성음 세계죠. 지금 그 겁은 이름이 종종 장엄겁이라고 말하니라 그때 그 세계의 시대의 명칭은 겁의 명칭은 종종 장엄겁이다. 여러 불자여 저 성음 세계 가운데 향수에 바다가 있습니다. 이름은 청정 광명 향수예요. 그 향수의 바다 가운데 대화 수미산이 있어서 출현한 큰 꽃 수미산. 수미산이 내나 하나 큰 꽃같이 생긴 수미산이 나타났다고 말이죠. 그 명칭은 화염 보장암단이라 꽃의 불꽃이라고 해가지고 화염이라고 하죠. 화염 보장암단이라 열 가지 보배 난간이 두루 다 둘러 있었고 그 산 위에는 하나의 큰 숲이 있으니 이름은 만이화지루입니다. 거기에 한량 없는 꽃 누각과 한량 없는 보배 누간이 대관이 두루 분포해서 나열해 있고 한량 없는 묘한 향의 단기와 묘향당이라고 산 이름도 우리나라 이북에 가면 묘향산 그대로 묘향산이죠. 묘향당. 한량 없는 보배산 단기가 멀리 지극히 장엄하며 보배산의 그 우뚝 솟은 단기가 아주 말할 수 없이 장엄을 했으며 한량 없는 보배 분달이 백년화 꽃이 처처에 피어서 아주 영화롭고 한창 꽃이 핀 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원래는 영화란 말이 꽃이 핀 것을 영화라고 한 거요. 아름다운 꽃 보고 영화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갖다가 북이 영화니 꽃과 같이 아름다운 거라고 이렇게 된 거죠. 원래 이 영자도 풀과 나무 초목의 꽃이라요. 영화란 말 자체가 원래가 풀과 나무 꽃이 만발하여 지극히 보기 좋은 그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영웅이라고 할 때도 내나 그거 아니에요.
영자도 내나 초목고 영화를 뜻한 거예요. 정화란 말도 내나 그 뜻이. 무엇을 정화라고 하는 것도 내나 여기서 나온 말이고. 가장 그 제일 진짜 아주 꽃이다. 정화라. 영이란 말은 초목의 꽃이 제일 아름답죠. 꽃영자고 불과나무의 꽃과 같은 사람 또는 저런 동물에도 암컷보다 수컷이 더 우엉이나 장딱이나 모두 공작이나 수컷이 더 잘생기고 아름답지 않은 게 사람 중에 제일 잘생긴 거. 그것은 이제 요것은 조수 중 조수를 딴 거고. 비유로 원래 영웅이란 말이 이루어졌죠. 조수의 수컷과 같다는 뜻이고 웅자는 영이란 말은 풀이나 나무의 꽃다운 그 꽃영자거든. 그런 영자로 땄어요. 그렇듯이 여기도 부영이란 말은 피어서 가장 아름답다는 말이죠. 아름다운 것이 영이라요. 사람도 부귀 영화가 가장 중화민국 하는 그 중국은 가장 영화로운 가장 중앙은 영화로운 나라다 해가지고 중화라고 한 거죠. 한량 없는 향 많이 연꽃 많이 투루 다 티루어서 분포가 되었습니다. 음악 소리가 평화롭고 기쁘고 향기로운 구름이 비쳐서 수가 각각 한량이 없어서 가히 기록하여 다할 수가 없고 그 향운이나 음악 소리가 뭐 엄청나서 뭐 일부 난설이요 일필 난기라요 한 붓으로 다 기록할 수 없고 한 입으로 다 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숫자라만 이런 식으로 되었으니까 극락세계 비슷하죠. 승음세계가 백만억 나유타 성이 두루 둘러서 가지가지 중생이 그 가운데 주지하고 살았느니라. 사는 것을 이어서 주지한다고 합니다. 그치고 머물러서 그 성 중에서 살았다. 여러 불자여 이 수부 동쪽에 큰 하나의 대성이 있으니 큰 성이 있으니 이름은 염광명성이란 말이에요. 성 이름이 염광명이요. 남한산성 북한산성 하듯이 인왕이 도우받는 바요. 인왕은 사람을 통솔하는 임금이죠. 임금. 그전에 전두환 씨 그 대통령 할 때 심지어 것이 도청, 구청까지 다 전자를 이렇게 쓰라고 가르쳤잖아요. 인왕전자로. 원래 이렇게 두는 것입니다. 전자가. 그런데 이렇게 쓰라고 전두환 이 전자를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라고 말했죠. 이렇게 공문을 다 가다 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예? 입자하고 인자가 차이가 뭐예요? 아니, 사람이 진짜 사람 인왕정이라고 보통만 사람이 좋다지 좋으니까 사람을 마시는 것이고 이건 드립자는 들어간다는 뜻이니까 인하고 입하고 발음도 다르잖아요. 글자 모형도 다르고 원칙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야 원칙이야. 글자 5편에는 그런데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라고 다 치달을 했어요.
직원이 말하대요. 구청 직원들이. 그래서 내가 알죠. 그 당시에 내가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했다고 내가 그랬지. 대통령이면 뭐 사람 가운데 왕이니까 인왕전자 써도 되죠. 원래 다 고려 왕건태조 후신들입니다. 왕건태조의 그 자손들이라요. 이 전씨 같은. 이전씨도 왕건태조 다 임금왕자를 노골적으로 못 쓰고 임금왕자를 다 속에다 넣었었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들어 있죠. 임금왕자 넣어가지고 성 만들어진 것이. 왕씨는 2조 때 서리 맞았잖아요. 몰락당해서 왕씨가 행세를 못하니까 글자를 다른 글자로 왕자를 넣어가지고 다른 성으로 둔갑했어요. 다 변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봉준이 동학난 일으키는 전봉준도 내나 저 전신데 고려 왕건태조 후손이라요. 전봉준. 전씨가 전봉준이하고 전두환 두 분이 유명하지 뭐 별로 유명한 분 없죠. 아. 인왕이 도발은 봐요. 백만억 나유타 성이 두루 둘러있고 청정한 묘한 보배로 함께 성립된 바라. 종광이, 종광이라서는 세로와 가로세로지요. 종은 종적이고 광은 세로지 넓이. 종광이 각각 7,000유승이나 있고 7보로 성곽이 되어서 성곽 위에 누로와 각적이. 성곽 위에다가 사람이 거기서 망을 보고 적이 오면은 적을 관망하고 적을 물리치는 그런 집을 지어놨잖아요. 그게 각적입니다. 그것이 다 모두 숭려하며 높고 화려하며 칠중으로 된 보배 호에 방공호 호참자요. 향수가 가득하고 우발라 꽃과 파두마 꽃과 구물뚝 꽃과 분다리 꽃 백년화 흑년 뭐시 정년화 또는 것이죠 홍년화 뭐도 그런 겁니다. 그것들이 다 이 여러 가지 보배로 된 연꽃들이란 말이에요. 처처에 분포하여서 장엄하여 꾸미었고 보다라 다음으로서 보다라는 보배인 다라수, 인도의 배다라수, 그 나무로 7종으로 둘러싸서 7겹으로. 그래서 국년과 누각을 다 보배로 장엄해서 전부 다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가지가지 묘한 그물로 그 위에다가 펼쳐서 베풀고 바르는 향과 뿌리는 꽃으로 그 가운데를 다 꽃답게 빛나게 꽃으로 막 장식을 해가지고 백만억 나유타 뿐이 있어서 다 보배로 장엄했거든. 거기 가면 뭐 전부 다 보배로 되어 있단 말이야. 보석이 막 여기 저 자갈같이 말이죠. 모래같이 막 많이 있는 거죠. 낱낱 문 앞에 각각 49개나 된 보배의 칠하당이 높이 서 있는 그 칠하당 단기가 말이죠. 때가 없는 그런 아주 깨끗한 청정한 단기가 차례로 향렬을 지었고 다시 백만어 동산어 숲이 두루두루 둘러싸서 그 가운데는 다 가지가지 자평과 지금 그 나라 승음세계에서 그 나라 국도에 여러 가지 그 생김새를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이 지금 과거 전생에 대위왕 동자로 거기서 살았다는 것 설명하려고. 만이수 향이 두루 다 널리 풍기고 두루 흘러서 널리 풍기고
여러 새가 화명하여 운경 세제보다 더 좋은 새들이더라고 우는가 보죠. 그래서 듣는 자가 기뻐하며 이 대성 안에 있는 바 사는 사람들이 업보 신족을 성취하지 아니함이 없어서 업보라는 것은 도를 닦아서 얻은 게 아니라 원래가 과보로 얻어지는 거요. 업보 신통이 그게 신통을 신족이라고 합니다. 3페이지 끝으로 다섯째 줄입니다. 업보 신족이라. 신족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조론에서는 보통이라고 그랬죠. 보통. 보통이란 게 그거요. 요통이란 게 있고 허리 아프면 요통이죠. 요통이 있고 보통이 있고 신통이 있고 보통이 있고 이게 보통이 제일 좋은 겁니다. 아까 말한 과보 신족이 바로 이거 아니오. 신통을 신족이라고도 해요. 밝아지고 사방에 다닐 수 있듯이 신통이 있으면은 허공에도 날아갈 수 있고 바다도 건너갈 수 있고 높은 산도 그냥 뛰어갈 수 있고 그러한 그 신통을 별명 신족이라고 하는데 저것을 네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하는데 첫째 요통입니다. 요통이라서는 여우 같은 거 여우가 100년이나 1000년이 되면은 둔갑해가지고 요술을 부리죠. 사람으로 둔갑하고 온갖 못된 짓 다 해요. 옛날 그 달기라는 영화 나오죠. 강태공 때 달기도 그 요통을 하는 여우가 그것이 저 임금의 부인 돼가지고 은나라 망하게 600년 만에 사직이 망했죠. 그 요통한 달기가 바로 요통이랍니다. 요통한 여우 후신이라고 그래요. 여우 같은 거에 요통을 가지요. 보통이라고 하는 것은 과보신통이요. 보통은 사람이 과거에 과보를 많이 지었으면 이 세상에 나와서 바로 신통을 배우지 않았어도 신통을 마음대로 사용을 하는 게 보통입니다. 예를 들면 용 같은 것은 용은 과보로 덩기거든요. 용은 허공에 날고 바람과 비를 마음대로 하고 조화를 부르는 게 용 같은 것은 다 보통입니다. 과보를 용은 과보를 받으니까 새가 되면 날아갈 수 있고 물고기가 되면 바다에 헤엄 잘 치죠. 그것도 하나 사람은 못해도 새나 고기들은 잘하니까 그것도 하나 보통입니다. 새가 된 과보, 물고기가 된 과보로 헤엄 잘 치고 잘 따라다니는 거예요. 과보로 그렇게 된 거예요. 개미가 되면은 작은 구멍에 잘 다녀요. 사람은 못 다녀도. 그것도 개미의 과보 침통이란 말이에요. 밤눈을 잘 보는 게 뭐죠? 올빼미. 낮에는 못 봐도. 올빼미가 밤눈을 잘 보니까 그건 보통이라 해요. 보통. 밤눈에 밤눈을 잘 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 과보를 그렇게 받았어요. 밤에는 어떤 동물보다도 올빼미가 잘 보는데 낮에는 또 사람 옆에 가서 이렇게 막 건드려도 잘 모르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해도 못 봐요. 올빼미 나도 어려서 봤는데 낮에는 그러니까 봉사와 똑같아. 당달봉사요. 그러니까 아마
밝은 것을 치료하고 밝은 것을 저주했던 과보로 올빼미가 되었겠죠. 어두운 것만 좋아하고 그것만 지하공작하기 좋아하고 하면은 죽어서 올빼미 되어진 못 되겠어요. 왜요? 당연하지 뭐. 큰큰한 데서만 길을 피고 생세하려고 하는 거죠. 올빼미 그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빨치산들 밤에만 막 설치죠. 그렇듯이 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보다 더 나아요. 진통은 그 신비한 진통력을 닦아서 수련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오신통이 다 신통입니다. 그러나 이제 도통만은 못해요. 도를 통한 그것이 가장 최고입니다. 도통이 신통보다 낫죠. 도통은 견성을 해야 도통을 해요. 정신통일을 해가지고 도를 알아야 도통이. 신통 정도 가지고는 도통을 못 따라가죠. 진묵대사는 도통을 했지만은 500나한 16나한은 친통만 얻었죠. 그래 진묵대사한테 당했잖아요. 늘. 업보 신통을 다 성취하지 아니함이 없어서 거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허공을 타고 다녀요. 지금은 비행기 타고 다니죠. 허공을 타고 왕래하여 다니는 것이 모든 하늘 사람과 같아서 하늘 사람들은 그냥 막 다니거든요. 우리도 이제 하늘 사람 닮아서 인공위성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헬리콥터 타고 다니죠. 그래서 이제 인간 천상이 통하려고 이제 그러지. 장벽이 무너져서 지금 서로가 옛날은 옛날 이런 시대도 있었어요. 신과 인이 신인이 교잡할 때도 있었습니다. 중국 역사에 보면 귀신이 사람 같고 사람이 귀신 같아서 사람과 귀신이 같이 한 자리에 혼합돼 가지고 혼란이 왔었죠. 그래 가지고 옛날 추중신화 화정렬을 명령해서 사람을 땅에다 붙이고 귀신은 하늘 쪽으로 붙였다고 그런 기록이 나오죠. 역사에. 이제는 이제 천상 사람도 허공으로 다니지만 인간 사람도 허공으로 다녀요. 이제 접시 비행기가 발달되면 서로가 이제 무전을 보내고 하면 그런 때가 이제 올 수도 있죠. 이렇게 급속도로 발달되면 그런 시대가 좀 올 거예요. 이제 서로가 발견해서 통신 것이 전력을 가지고 이제 통신을 할 수 있겠지. 이제. 마음에 하고자 한 바가 있음에 생각에 따라서 다 가며 생각 나는 대로 생각 내는 대로 그곳에 허공이나 어느 장소에 다 도달을 해요. 유마가사는 생각하니까 보살들과 여러 나한들이 다 유마가사 방 안에 모여들었잖아요. 그렇듯이 그 성어 다음 남쪽에 하나의 천성이 있습니다. 이름이 수화장엄 천성이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돌아서 큰 용성이 있으니 이름은 구경 용성이요. 철룡팔부 성이 다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지금 철룡팔부 다 나오죠. 야차성 뭐 건달바성 아수라성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야차성이 있으니 야차도 다 사천왕에 부합니다. 제석천왕에다 그 지배하에 있죠. 야차성이 있으니 이름은 금강승요당이요. 다음에는 건달바성이 있으니 이름은 요궁이라 하고 다음에는 아수라성이 있으니 이름은 보륜성이라 하고 그 다음에는 가루라성이 있으니 이름이 묘보장엄이라 하고 그 다음에는 대범천왕의 성이 있으니 이름은 종종요장엄이라. 그와 같은 등 백만억 나유타 수가 되거든
이 낱낱 성에 각각 백만억 나유타 누가 있어서 함께 둘러싸서 낱낱이 모두가 다 한량없는 장엄이 있었느니라. 여러 불자여, 이 보화 지륜 대린 큰 수부 가운데 한 도량이 있으니, 서울에 가면 대림 요정이 있죠. 저 충무로에 대한극장 앞에 그 요정 음식을 꽤 잘하던데요. 대림이라. 시장도 대림 시장이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대림의 가운데 한 도량이 있으니 이름은 보화변도라. 여러 가지 큰 보배로서 분포하여 창엄하고 많이 화의 바퀴가 두루다 꽃이 피었으며 향등으로서 불을 켜서 온갖 보색을 갖추고 불꽃 구름이 두루다 피어서 그 광망이 널리 비치며 여러 장엄구에서 항상 묘한 보배가 나오고 일체 음악 가운데서 항상 좋은 음악을 연주하며 그걸 지금 못 따가지고 우리는 녹음해가지고 늘 듣기도 하고 방송으로 방송하기도 하고 그렇죠. 만이보왕이 보살의 몸을 나타내고 가지가지 묘한 꽃이 시방세계에 두루하며 그 도량 가운데 하나의 큰 바다가 있으니 이름이 향만이 금강이요. 너무 서술이 많아서 뭐가 뭔지 지금 세계 속에 들어가지고 세계 설명이 지금 굉장히 아주 광장설로 나와버리니까 지금 갈피를 못 찾겠죠?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사고방식이 넓어가지고 이렇게 말이나 글이나 이렇게 하면은 한국처럼 귀족계 그 작대기 글같이 이렇게 쭉 해가지고 융통성이 없는 그런 사고방식 아니거든. 벌써 한문이나 범어 같은 것은 사고방식이 넓으니까 그것이 이 글 해석하는 것이나 수식하는 것이나 말이나 글 만드는 구조가 벌써 달라요. 우리 한글은 그냥 아래로 쭉 그냥 위에서 아래로 해석해보면 끝나지 그것이 포용력이 없죠. 위에 것이 아래 것까지 다 감싸가지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한마디로 딱 해야 되지 우리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조금 사상적으로 폭이 넓지를 못한 그런 것이죠. 그 대신에 하나 좋은 것은 있어요. 우리나라 말이 다른 서구의 말보다는 어휘가 많지 않아요. 한 가지 말을 여러 가지로 하거든. 그것은 문화가 그마치 깊고 발달되었다는 증거죠. 그런데 무식한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덮어놓고 누구하면 다 통하는데 아버지나 어머니나 뭐 당신이나 누구한테 다 통하는데 우리말은 너무 복잡해서 안 되었다고. 복잡한 게 뭐가 안 돼. 복잡하면은 그걸 싫어하면은 우리나라 국민의 자격이 없지. 복잡한 것이 더욱 좋은 줄은 모른다만. 저 무골충은 복잡하지를 않아요. 무골충. 동물도. 무골충 보셨죠? 벌거지도 빼없는 벌거지 보세요. 이 같은 것도 속에 것이 저 피 한 방울만 딱 있지 아무것도 없지 창자도 없죠. 거머리도 그렇고 무골충들 많죠. 에? 뼈가 없는 벌레들은 속 내장이 복잡하지를 않아요. 그 대신 사고방식이 단순해가지고 아주 비좁은 거라요. 나비 같은 것도 잘 날아가지도 못하잖아요. 어시 문에 가려워도 거리 잘 못 날아가잖아요. 벌은 조금 낫더만요. 벌은 여리도 가고 여리도 가고 잘 갈 줄 아는데 그래도 벌도 사람보다는 못하는데 무골충은 더하거든. 복잡할수록 내장이나 오장육부가 복잡할수록 두뇌나 사고방식이나 생각하는 것이 월등하게 발달된 동물들입니다. 사람들은 무골충이면서 대단하죠. 조직이 복잡하죠. 뇌만 해도 굉장히 복잡하고 창자만 해도 꾸불꾸불해 여러 개 복잡하지. 그게 좋은 거예요. 글이나 문화나 말이나 다 이렇게 복잡할수록 그게 그마치 다 월등한 우등 국민들이라요.
가지가지 묘한 꽃이 시방에 들어오고 그 도량 앞에 하나의 큰 바다가 있으니 향만이 금강이라고 이름하고 저기 저 해운대 바다같이 큰 연꽃이 나왔으니 이름은 화해염룡이라고 이름합니다. 그 꽃이 광대한 백억육순이나 되고 아따 꽃이 얼마나 큰지 백말리 억말리나 되네. 대한민국보다 더 큰가 보여. 그 줄기와 잎사귀와 수염과 꽃대가 다 묘보로 되어 있으며 열 불가설인 백천억 나유타 연꽃이 거기에 다 함께 둘러 있습니다. 항상 광명을 놓고 항상 묘한 소리를 내어서 치방에 들어갑니다.